아까 확인해 보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그 코리아 비전 포럼으로 하여금 그 문제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토론회를 주관토록 지시한 사람은 누굽니까? 확인하겠다고 하셨는데? 자꾸 지시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시가 아니면 뭐 요청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조정훈 의원으로부터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자라고 직접 예. 제안을 받으셨죠? 예. 전화를 받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았는데 예. 그 토론회를 도지사께서 직접 무슨 실무 준비를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실무적인 준비를 누구에게 하도록 지시하셨어요? 아니, 당시 누군가에게 아무튼 그 조정훈 의원과의 연락해서 실무 추진을 하도록 제가 했을 텐데. 예. 그러니까 제 비서실이나 서울에 있는 뭐 서울 사무소 누구였겠죠. 근데 누군지를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해가지고 확인. 그러니까 주변에 그 확인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확인 안 하신 거예요 아직까지? 당시 비서실이나 서울본부 의원들. 그는 제주도의 공무원이겠네요? 그렇죠. 서울본부에 있거나 도청 비서실에 있었겠죠. 그렇겠죠. 제주도청의 네. 공무원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제주도청의 공무원이 무슨 연유, 어떤 연유로 코리아 비전 포럼에서 이걸 주관토록 했습니까? 서울본부의 이 직원들은 국회, 정당, 언론사, 그리고 서울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네. 제주도를 위한 협력 관계라든가 일정이라든가. 그러면 코리아 비전 포럼이 원희룡 지사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서울본부 직원들은 알고 있었군요. 그래서 제주도지사께서 공동주최하기로 한 토론회를 코리아 비전 포럼에서 주관토록 하면 좋겠다라고 판단했군요. 그게 서울본부 뭐 공무원이. 제가 추측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분명하게 확인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고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전화해 보시면 바로 아는 문제 아닙니까? 그건 그렇다 치십시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금 전화를 돌리고 있을 형편이 못 되지 않습니까? 지금? 코리아 비전 포럼이라고 하는 사단 법인이 이 토론회를 주관하고 자기네들의 재정을 들여서 비용을 다 댔어요. 네. 네? 그리고 자기네들은 다 숨습니다, 뒤로. 주관을 했는지 주최를 했는지 싹 다 숨고 원희룡 지사와 조정훈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라고 하는 것만 남겨줘요. 이것은 이 코리아 비전 포럼의 목적 사업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희룡 지사가 코리아 비전 포럼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동시에 목적 사업과 어긋난 일을 했기 때문에 코리아 비전 포럼 입장에서 보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우선 코리아 비전 포럼은 그 이전에 아까 2012년이라고 그랬었습니까? 그때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과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이런 포럼들도 많이 했어요. 1년에 주제를 정해서 할 때도 있고 국제관계를 할 때도 있고 근데 여기에 워낙 그런 그 활동의 그 이 쭉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후쿠시마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것을 단기간 내에 치를 수 있는 아마 그런 대상으로 섭외가 됐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코리아 비전 포럼 입장에서는 그런 학술 회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네. 그런데 본인들이 주최할 수 있는 행사를 본인들이 주최하지 않고 뒤로 숨어서 주관을 하고 돈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최는 누구였냐? 원희룡 도지사였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지금 원희룡 도지사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따라서 원희룡 지사를 위해서 코리아 비전 포럼이 자기의 공금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원희룡 지사께서 이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공사를 구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후보자의 생각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도 소명되지 않아요. 도대체. 그거는 후보자의 생각만을 얘기했을 뿐이지 일반의 상식으로는 더구나 국회를 세 번씩이나 하신 분 아닙니까? 일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견해가 다릅니다. 저 정리하시죠. 예.